이렇게 돼버리는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올리시는 동안 사전 접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66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아, 이 종목 좋죠.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약품이 되겠습니다. 약품. 네. 네. 아, 매수 가격이 28만 8천 원.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무려 13%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오늘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매수하신 타이밍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좀 약간 흔들리면서 조정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4%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10%가 넘는 수익을 오늘 보셨는데요. 실적이 나오는 안정적인 바이오로 투자를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오늘 급등이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네. 제대로 된 상승의 시작점인지가 이제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한미약품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고 있어도 고민인 겁니다. 왜냐? 맞아요. 목표가를 안정하셨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네. 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두 분의 의견을 한 종목에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선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키워드? 하반기 기대 요소 충분입니다. 아, 충분하다. 벌써 시원시원한 키워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전문가님은요? 그럼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 아, 비만. 예, 질병입니다. 질병. 네. 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올랐던 내용들은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대로 갑니다. 주도주였던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는 좀 덜 올랐고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 신고가 발생했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한미약품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하반기 기대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먼저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타겟 항암제의 일상, 임상과 같은 이런 임상 비용들이 2분기 때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 임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임상을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상 초기 단계에는 이 비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실적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게 점차적으로 다음 분기부터는 소멸이 된다, 조금씩은. 왜냐면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매상 재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출하 시점이 조금 지연됐던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는 조금 물건이 좀 덜 나갔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 이연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안 좋았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줬던 또 한 가지의 요인이 3분기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사실 원래가 한미약품이 2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2분기가 네.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네. 왜 그러냐 봤더니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경한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감기약 같은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 잘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네. 여름에 감기약 잘 안 먹죠. 네, 그렇죠. 지금 더워서 냉방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안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 4분기와 4, 4분기가 원래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 때 비수기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북경한미의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한 901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2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한 219억 정도였는데 이 또한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고속 성장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매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20년도 영업이익은 490억 원대였고요. 2021년도는 1254억 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81억 원, 올해는 무난하게 2000억 원 이상을 발생시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일단 2분기 때 반영됐던 비용이 앞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수기에 진입을 하반기 때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연도별로,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평가해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차익 매물로는 밀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반기 때 기대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게 너무나도 든든한, 그리고 그렇죠. 또 큰 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기대 요소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인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오늘 뭐 급등의 재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한미약품만 사실 상승이 나온 건 아니죠. 네.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8월달 시장은 완전히 이제 개별주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민감하면서 최근에 뭐 AI가 돈다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도 한번 이제 쑥 돌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주도 돌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돌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비만 치료제가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제품 위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심혈관 질환에 지금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요. 비만 치료제로. 아, 비만 치료제로. 네, 그게 이제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임상을 한번 진행을 해 봤더니.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이 GLP-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펩타이드 기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써서 이제 이 비만 시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 GLP-1 계열의 경쟁사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펩타이드 기반의 GLP-1을 사용하는 제약사들이 다 일제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 3상을 지금 계획을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봤더니 제가 최근에 요새 살 빼는 거 관심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식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야식 좋아하셨다고 네. 안 먹는다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또 너튜브 보니까 네. 광고에 비만 광고가 요새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치료제 같은 광고요? 계속 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노예가 그렇죠. 되어서 요새 그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약 하나 먹으면 900칼로리가 맞아요, 빠진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구나 느껴졌는데 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글로벌 성장도를 봤더니 앞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130조 규모까지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네. 비만 치료제가 지금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미국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 돼야 되는데. 그런데 네. 만약에 심혈관 이 치료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네, 네.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보험 적용이 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가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미약품은 사실 꾸준하게 쭉 성장을 잘해주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하반기까지도 오히려 더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기존의 캐시카우로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자금들로 통해서 또 신규 FDA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선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모멘텀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잘 갖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딱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유롭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서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이제 한미약품의 실적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상승의 좀 모멘텀이 되었던 비만 치료제 모멘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해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비만 치료제가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비만 치료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한 몇 년, 1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비만이었고요. 지금은 10억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30년까지 바라보면 2배 이상 또 늘 것으로 그러네요. 보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네. 이제 비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봤을 때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시장은 한 1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여기에 다들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도 어려운데 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이게 사실 원래는 대사질환 관련된 치료제인데 네. 이게 이제 적응증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을 이제 임상을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것들이요. 아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번 쓸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체 대사율을 높이는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죠. 임상. 네, 그런 것 같은.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호르몬 관련된 어떤 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라든지 네.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였는데 이게 비만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 지금 식약처에 우리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를 지금 식약처에다가 임상 3상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성장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를 분명히 한미약병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네. 뭐 회사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짤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걸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올해 고점에서 지금 딱 오늘 막혀서 지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4.61% 올라서 끝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딱 지난 언제죠? 4월, 5월, 6월 고점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상은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지금 오늘 단기 어떤 이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왔던 단기 투자 매물들은 사실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은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는 충분히 매트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짧게 단기 차익 매물을 고려해서 3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목표가는 작년에 중간 정도 고점입니다. 그래서 36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네. 다만 단기 차익 매물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1만 5천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짧게 섞어서 던지겠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단기 재료? 제가 봐서는 아까 그 시장성 커지는 거 보면은 역시 길게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 구체적인 의견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한미약품은 다른 파이프 라인들도 뭐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좀 탄탄하게 구성을 잘하고 경쟁력은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건가? 네. 요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봐요. 눈길은 확 끌긴 끌었어요. 저는 수급이 오늘 네. 이 종목군들이 다 받아버렸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레, 뭐 페트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미약품까지 해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잠깐 뭐 차트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뭐 한미약품도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벤티젤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개별주 시장이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주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초전도치만 보더라도 맞아요. 좋은 이야기 나오면 쭉 갔다가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하한가 가버리고 네. 이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해야 될 게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약간은 자리를 잡는 듯한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개별주가 어느 정도 마구마구 움직여주는 건 결국에는 주도주가 쉬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도주가 만약에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2차전지나 네, 네. 반도체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개별주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항상 주도주의 한 축을 담당하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러한 그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굉장히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약품을 세 가지를 병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이제 치료 효과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국내 임상 2상도 준비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 3상 준비 중이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 기존의 캐시카우가 원안에 탄탄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돈이 이제 잘 나오니까 신규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가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고 다만 예. 아직까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지금 32만 5천 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가가 34만 원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 34만 원이냐면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요 정도 구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 막혀서 지금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앞선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확인이 되고요. 거래량 자체가 이 구간에 굉장히 크게 나왔죠. 네.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물량을 삼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물량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들어온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34만 원을 못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3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수급이 오늘보다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만 치료제가 정말로 시장의 게임처가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네. 지금보다 훨씬 더 수급이 더 들어와 줘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차익 실현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만 5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지금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 그리고 전문가님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 이사님께서는 목표가를 두 가지로 나눠주셨습니다. 34만원, 2차 36만원 이상 이렇게 맞추셨고요. 손절가 31만 5천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3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똑같이 31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